매일 저녁 한 분의 스님을 만나 뵙니다. 오늘 저녁 우리 스님. 오늘은 구례 화엄사 교무국장이신 덕홍 스님 만나 뵙겠습니다. 스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스님 구례 화엄사 지금 꽃이 너무 좋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꽃들이 그렇게 많이 폈나요? 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쭉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림을 그릴 때 한번 같이 떠올려 보실게요. 예, 제가 눈을 감을게요. 예. 네네네. 네. 아, 화엄사 범종이 시간 맞춰 거르지 않고 울리듯 봄이 되면 각강전들에 홍매화가 피어납니다. 홍매화. 그 향기가 벼량을 다 채울 때쯤이면 지리산 아랫마을 구례 전체가 노란 산수유, 벚꽃, 개나리, 쌀이꽃 등등 산천은 더 이상의 미사오구가 필요 없을 만큼 아름다움으로 자리합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지리산과 화엄사의 봄은 마치 연화장 세계를 그려놓으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년보다 좀 더 일찍 산문에서부터 벼량 이곳저곳에 연등을 달아두었습니다. 그 뜻도 좋고 자연과 어우러짐이 참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그림 그려보셨는가요? 예, 예. 스님, 근데 지금 말씀을 예. 하신 거죠? 무슨 시나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예, 이제 말씀을 예. 하시는 건데, 제가 어떻게 끊고 들어갈지 몰라야 돼서 계속 듣고 예,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뭐, 예. 홍매야, 산수유, 벚꽃, 개나리, 거기에 또 연등도 벌써 하나씩 다 걸리고 있고요. 화엄사 네네. 경례 모습이 그렇군요. 예. 화엄사는 그야말로 참 우리 뭐 성보문화재의 보고잖아요. 그죠? 예, 네네네. 예. 쭉 좀 소개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어제부터 그 인사동에서, 예.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도, 모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스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어제 뭘 했다고요? 인사동에서, 대웅전 삼신불도 모사도, 전시를 일반 대중에게 예.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 대웅전 삼신불탱이 이제 요걸 예, 예. 전시회를 가졌단 말씀이시군요. 예. 그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도는 예. 일찍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136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불화모사는 원본 밑그림을 옮겨 그리는 전사로부터 초본 제작, 바탕감 마련, 대접, 호수, 채색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성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작업은 예. 각 과정마다 해당 전문가와 장인들이 참여해 진행했으며 삼신불도에 사용된 재료와 기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 반려 분석, 섬유 분석, 3D 스캔 등의 과학적 조사를 선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정에 예. 약 45명의 인원의 노력으로 완성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 불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화엄사 삼신불도, 즉 요로자나불, 예. 요사나불, 서가모니불도 세 점을 원본과 동일한 재료와 예. 기법으로 똑같이 그린 모사도를 일반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귀하고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예. 예. 아니, 언제까지 이게 전시가 되죠? 어디서? 예. 4월 3일부터 어제부터요. 예. 8일까지. 예. 인사동에서. 예.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화엄사가 이제 그 국보 67호 곽항전을 비롯해서 성보문화재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곽항전 대웅전의 삼신불탱을 네. 복원해서 재현한 탱화가 네. 어제부터 지금 인사동에서 전시가 되고 네.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8일까지 예, 전시되고 예, 예. 어제부터 네. 이제 8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인사동에서 네. 전시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군요. 근데 화엄사가 또 이 재가불자 교육과정인 선제불교대학도 유명해요. 그죠? 요거 봄학기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엄사 선제불교대학은 불법을 배워 실천하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마음을 모아 올해도 약 40강을 목표로 3월 중순 개강을 하였고 부처님의 생애와
사엄사 가람이 전하는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예. 지난 학기는 불교 관련 지식을 다양하게 접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예. 올해는 오롯이 금강경과 초발심을 공부하는 좀 더 진중한 시간을 가져 불법을 배우고 있지는 모든 이들이 실천하는 마음자리 다지는 배움이 되고자 합니다. 예. 특히 예. 불의 역사는 하엄사와 오랜 시간 함께해서 그렇죠. 예. 제가 불자님들이 마음이 참 좋은 곳입니다. 정진하는 모습은 역시 부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을 듯합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예. 네, 네. 스님 끝으로 이 하엄사 교무국장으로서 올해 앞으로 또 계획 같은 거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는 뭐 거창하거나 세련된 예. 계획은 없습니다. 세련된 계획이 없으시군요. 부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 화합하고 실천하는 승려로 불자들과 어울려 잘 살고 싶습니다. 오라. 최선을 다해 예. 공부하고 예. 진행되고 있는 불교 대학 및 매월 첫째 토요일 초청 법사 법회인 예. 화엄법회 등을 화엄법회 진행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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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스스로는 맑게 타인에게는 향기로운 승려로 살아가는 것이 하엄사와 교무국에 나아가 불교계에 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예. 실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스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예. 예. 네. 구례 화엄사 교무국장이시죠. 덕홍 스님과 얘기를 나누